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2월 21일 신규 요원 소식입니다. 발로란트의 다음 신규 요원 코드네임이 공개되었었죠. 스모크 댄서라는 명칭의 신규 요원은 클래스 로테이션에 근거하여 감지자 가능성을 높게 사고 있는 혈황이었습니다. 에피소드 5에 하버가 등장한 지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다음 신규 요원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갈 때쯤 바로 오늘 현재 개발 중인 22번째 신규 요원 코드네임 스모크 댄서의 클래스가 혁후대 클래스로 등장할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코드네임으로 볼 수 있는 신규 요원의 아이덴티티, 즉 요원의 정체성이 연막에 관련한 능력임을 암시한 것을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론과 적핑을 활용하는 기존의 척후대 방식과는 다르게 연막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묘사된 듯하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요원 현황 업데이트를 예고한 개발진은 2023년 올해에 스모크 댄서를 포함한 총 3명의 새로운 요원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며 플레이어의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적으로 척후대 감시자 순서의 클래스 로테이션을 플레이어들에게 알리며 마지막 세 번째 요원은 아직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An initiator, a sentinel, and finally, we're not going to quite give that one away yet. You'll have to wait until later in the year to find out. 세 번째 신규 요원의 클래스에 관해 타격대, 전략가 등 1차적인 궁금증을 자아낸과 동시에 어나더 클래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제공하며 묘한 느낌을 드러냈습니다. 22번째 신규 요원 스모크 댄서의 정확한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출시 일정을 벗어나 4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피소드 6 액트3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규 요원 스모크 댄서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공개된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